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국제 엑스짐 소속 라테일 김수훈입니다. 이번에 맥스F13대회 출전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매번 시합마다 불러주시고 감명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항상 같은 컨디션 항상 100%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늘 먹는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서 이번엔 좀 이렇게 다이어트 범위가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먹는 것도 줄이고 하니까 되게 다 이제 시합에 대한 분노로 쌓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시합 때 감량 개체량 딱 하면은 이제 게이지 딱 풀 완성해서 이제 피사이기는 시합에서.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아, 운동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한번 진짜 정말 열심히 해보자 해서 출전했던 게 용인대에서 열렸던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뭐 핑계면 핑계지만 그때 정말 오전, 전적이 오전에다가 네, 마찬가지 시합 전적도 많이 그렇고 이제 뭐 김호엽 선수라든지 이성준 선수도 했었고 토너먼트를 이성준 선수랑 먼저 싸웠었어요. 싸우고 나서 김호엽 선수로 올라갔는데 뭐 완전 완패한 게 아니라 그때도 그냥 3라운드에 여기 입술이 찢어져, 안쪽이 찢어져서 그대로 경기가 닥터스톱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진 거는 그때도 뭐 지역인 졌지만 다 그렇게 됐었어요. 네, 총 3번입니다. 용인대 하고 저기 홍성에서도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네, 핑계로 치면 다 핑계인데 제가 제 관리를 못했던 건데 또 그나마 또 중간중간 그 이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다 제 핑계죠. 네.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가 뭔데 나를. 네, 이런. 네, 저희 엄마니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날 그런 거거든요. 네. 하루하루 변하는 게 사람이고 한데 어떻게 뭐 몇 번 시합 해가지고 고작 세 번도 나를 아냐 말해주고 싶어야 돼. 솔직히 정말 이번에 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면서 되게 살짝의 방황이 조금 있었어요. 방황도 있었고 어떻게 이제 20살이고 하니까 되게 정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랑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방황하면서 운동도 어떻게 이제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고 솔직히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범이랑도 얘기하고 많은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제가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시합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랑 이제 시합 할 때는 뭐 무조건 아, 이번에 승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자라는 그게 목표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되게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 나는 싸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싸우고 싶습니다. 누구랑도 싸우고 싶고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뭐 말로는 누구나 그렇게 다 하는 말이고 할 수 있으면 받아보세요. 한번 받아보세요. KO 당하는 거죠. 뭐 우여봐. 충분히 말롭게. 그리고 너 빠른 년생이더라. 형이라고 해.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매번 시합 때처럼 아마추어 때처럼 진짜 재미없게 겁쟁이처럼 도망다니지 말고 좀 재밌게 싸워보자. 나 편 좀 만들게. 넌 내 밑거름이야. 네, 뭐 여기까지. 가장 신경 써 있는 선수라면 솔직히 다 제 신경은 안 쓰고 있는 게 막 아, 난 다 이길 수가 있어 뭐 그런 제가 챔피언이 1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딱히 뭐 누구를 목표로 해서 제가 운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가 제일 강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가장 센 사람인데 목표를 정해놓는다고 세면은 정말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자기를 뛰어넘는다는 게 제일 어렵다 하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넘는 한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맥스FC 재영이 남정 선수랑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타 써주셨잖아요. 뭐 이번에 뭐 승리의 눈물을 쓸 때는 솔직히 정말 안 울고 싶어. 한번 참아볼라 했는데 딱 KO 딱 승리하고 링줄 올라타서 만세하고 사부님 딱 봤는데 딱 이렇게 빡 하고 관중을 봤는데 빡 터지고 기자
빵 터져 그냥 3연타로 뽁뽁뽁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좀 웃을 줄 몰랐고 할 줄도 몰랐고 되게 막 눈물은 나왔는데 뭐라 할 말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머니 얘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정말 하고 어머니 그리고 저 또 군대에 있는 형 그리고 정말 멀리서 지켜봐 주신 저희 아버지까지 해서 정말 그런 얘기하면 아직도 되게 보면 좀 울컥해요. 많이 울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또 그렇긴 해요. 저도 뭔가 컨셉을 따라하는 건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내 거를 네 울면 내 거다 눈물은 내 거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 울지 마라 내 거다 네 일단 이번 시합에 있어서 무엇보다 승리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가장 후회 없이 싸울 수 있고 모든 분들이 보셨을 때 박수를 받고 지더라도 박수를 받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운동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따로 메시지로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가장 감량할 때도 그러고 운동할 때도 그러고 늘 고생해주시는 저희 어머니 늘 너무 사랑하고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끝났나요?